착각인지 착각인지 새로워 걸음걸이 매일 정처없죠 반복에 반복만 족이 없어 지칠 때가 돼 시간을 건너 나도 당신을 찾죠 슬픔을 감춰 시간 된 날 It's like fire 뜨거워 날 특별한 빛이 되어 거짓말 가 You better now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love You got a way you go 네가 가는 이유 날 가르쳐줘 불타 심지에 불이 붙은 듯 타올라 내 맘이 불이 붙을 듯 너의 용기는 맴돌고 또 걷더라 연기로 남더라 계속 매섭게 화력은 방법 애써 배웠어 나만의 방법 On like the fire 아무리 잊으려 해도 전부 너를 향한 불신 모두 피우려 해도 왜 계속 타오르는 건지 심지에 불이 붙을 듯 점점 달아올라 또 화성 같은 맘은 마치 fire. 불타올라 걱정하지 마 나를 믿어 love I'm not afraid to die.
찾았어 my whole life 이제 알았어 너 없이 난 so blind I'll be your starlight 환하게 밝힐게 your night 색을 더해 나의 밤에 그려가자 오늘 밤에 반가운 후의 밤 illuminum 마음 캔버스에 번져가 너라는 물감 잘 멀리란 나 밤을 그려가 잠깐만 왜 이렇게 더워? 그럼 우리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위엠비 안녕하세요 위엠비입니다 와 저희가 드디어 First Love라는 주제로 첫 콘서트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을 저희가 뒤에서 그 화면으로만 보고도 눈물이 날 뻔했죠 맞아요. 아, 저희가 방금 뒤에서 긴장을 얼마나 하고 왔는지 와 기분 어때요 멤버들? 재지네요. 재지요? 재진다고요? 아 그리고 제가 도화선 할 때 살짝 울컥했던 게 그 댄브 직전에 이렇게 했는데 준 사람 눈이 딱 마주친 거예요. 네. 네 살짝 울컥했어요. 근데 되게 마주치고 서로 같은 생각한 것 같아가지고 동환이 형 심지어 나랑 안무 이렇게 마주친 안무가 있는데 나한테 울컥 안 했어? 그 전 그때도 울컥했어. 그때도. 네, 어쨌든 저희가 데뷔하고 1년 반 만에 드디어 첫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루아이 앞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공연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응원봉이 또 생겼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이고. 아이고. 아 예쁘다. 네, 진짜 그동안 다 비대면으로 이제 온라인 쇼케이스, 팬미팅 뭐 이런 걸 다 진행을 했었는데 대면으로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공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기하다. 사실 함성 소리를 진짜 듣고 싶었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허용이 되지 않아서. 근데 많이 듣긴 했어요. 많이 듣긴 했어요. 했어요. 많이 듣긴 했어요. 그냥 그래. 하자. 네. 눈 감아줘. 아 저. 안 된대요. 함성 안 된대요. 함성 안 된대요. 오늘 대본에 이제 근데 무대 보다가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재채기 못 먹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이죠. 그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내일 못 할 수도 있어요. 자꾸 그런 식으로 환호 유도하지 말라고. 저희 그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용화 확실히 대본 읽네요. 네, 네. 네. 용화야 대본 잘 읽네요. 용화야 저기 앞에 가서 봐. 네, 아, 네. 네. 자, 네. 요한이 형 이제. 네, 일단 도화선이랑 방고의 밤을 앞서 보여드렸는데 네. 저희가 도화선을 첫 번째 곡으로 들려드린 이유가 사실 저희의 1집 앨범이잖아요. 그리고 시작을 알리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의 시작을 한번 알려봤습니다. 아, 대본 없습니다, 이거. 대본 없이. 아, 설명 네. 좋아요. 잘한다. 네. 네. 그래서 새로 이렇게 콘서트인 만큼 어떤 걸 보여드릴지 많이 고민했는데 앞으로 준비한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기대 그렇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근데 우리 루아이 분들 다들 저희 콘서트 전까지 어떻게 지냈고 또 뭐 하고 왔는지 오늘 네. 공연 전에 뭐 했는지 한번 들어볼까 해요. 좋아요, 좋아요. 만약에 긴장 하나도 안 하고 밥까지 든든하게 먹고 왔다. 박수. 그래도 밥 잘 챙겨 먹어야지. 반대로 나는 너무 설레서 아무것도 못했다. 박수. 저희도 이쪽에 박수잖아요. 그렇죠. 이거 네, 5대 5인 걸로. 그럼 그렇죠. 여러분들은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지냈나요? 저희는 어떻게 보냈어요? 저희는 열심히 보냈잖아요. 네. 그렇죠. 일단 콘서트 준비로 되게 이번 주에 집중을 했고 TMI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어제 현장 리허설 하고 배가 너무 고파서 치킨이랑 피자를 먹었습니다. 와. 잘했어요. 아, 좋아하시네요. 아, 저 아, 그래도... 준서는 뭐 많이 먹어도 돼요. 준서는 가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아, 그래도 아, 보여줄 무대가 많아서 제가. 먹어도 네. 되긴 해요. 아, 단독이라도 아무리 그 가슴이 좀 그래도 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좋은 공연 아, 보여 드리려고 열심히 또 리허설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박수. 와! 아, 박수는 좋다. 네. 오늘은 울지 말자는 못 지킬 것 같죠? 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네. 어, 그럼 뭐 우는 거 벌써 예약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예약은 아니고요. 아. 네. 만약에 저희 할게. 울면 여러분도 네. 오실 건가요? 와! 저희 또 돌출도 있으니까 네. 이제 앞에 분들 지금 못 본 멀리 딱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또 찾아갈 거니까요. 조금만 네. 기다려 주세요. 그냥 인사 한번 할까요? 한번 네. 돌까요? 한 바퀴? 인사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자 이렇게 미리 인사해 드리고 안녕. 좋아 좋아 좋아. 안녕하세요. 좋아 좋아 좋아. 저 잘 보이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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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우. 아 가깝게 봐서 좋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어. 아우. 네 인사 드려서 정말 좋고 자 이제. 저희 이번 콘서트 이름 First Love잖아요. 그렇죠. 어때 처음에 들어봤잖아요. First Love요? 네네네. 저희 타이틀 아니 타이틀이래. 이번에 그 4집 4집이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첫사랑이 사실 이제 생각만 해도 설레고 그쵸. 또 이제 나중에 기억해도 애틋하고 좀 소중한 기억만 남는 것 같은데 저희 위아이의 콘서트가 루아의 첫사랑처럼 좀 애틋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게 남고 싶어서 이렇게 이름을 정해봤습니다. 아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단독 콘서트라는 거를 이제 상상을 많이 해봤잖아요. 해봤죠. 네.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이제 우리만의 공간이고 이제 내 사람들만 있으니까 어떨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 이제 한 두 곡 정도밖에 안 했는데도 너무너무 설레고 떨리고 여러분들과 후회 없이 다 이루고 갈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 다들 긴장됩니까? 네. 아, 긴장되죠. 근데 좀 풀렸어요, 조금. 지금 좀 풀렸어요. 조금 괜찮아졌어요. 아까 뒤에서 토할 뻔했어요. 아, 진짜 사실 아까 저희가 와. 아, 네. 누가 말하려고 그랬어? 아, 뒤에서 토할 뻔했대요. 김동원이 네. 말하죠. 아, 제가 말하려고 그랬어요? 네. 아, 사실 저희가 무대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무대가 뭐가 제일 긴장되거나 기대됩니까? 이 다음 곡이 제일 긴장됩니다. 그렇죠. 저는 발라드 혹시나 아, 발라드. 저희가 발라드가 또 뒤에만 나오지 않잖아요. 아, 그렇죠. 또 예고 못지 않게 또 눈물을 흘릴까 좀 걱정이 되네요. 예고를 한 거 아니에요 방금? 예고를 방금 한 거 같은데? 아 그래서 예고를 했어요. 아... 뭐 다른 분들 또 긴장되거나 기대되는 거? 기대되는 거는 저건 그 아 준서 씨 미안해 먼저 얘기해. 아 아니, 먼저 얘기하세요. 와 동생한테 준서 씨를 정없다. 준서야 먼저 진짜 얘기해. 정없다. 나도 대현 씨를 할래. 대현 씨. 대현 씨. 대현 씨 뭐 긴장되거나 기대되는 거 없으세요? 장티현 씨. 저는 다 긴장되죠. 근데 저는 저는 그 구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 구간 무슨 구간인지 알죠? 무슨 구간? 아, 그 구간? 네, 그 파티? 네, 파티 구간. 퍼포파티? 아. 네, 거기 구간. 퍼포파티 네. 구간? 네. 그 구간. 저희가 그때 만약에 마이크가 안 나온다면 그 119에 전화해 주셔야 돼가지고 네. 네. 쉽지 않습니다, 그 부분. 어우, 박수. 네, 뭐 대충 멤버들의 마음을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무대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좋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무대 해야죠. 저희의 다음 무대는 바로 미니 앨범의 첫 번째 미니 앨범에 있는 곡이잖아요. 안고 싶어입니다. 와, 드디어 보여드리네요. 드디어 보여드립니다. 드디어 한 2년 만에 네. 저번에 이제 어쿠스틱 라이브 버전을 저희가 이제 방송에서 한 적 있잖아요. 네, 더 컬러. 근데 오늘은 어떤 버전이죠? 아 오늘 요한 씨? 네. 아, 네. 오늘은요. 요한이잖아요, 요한 씨. 아 저였어요? 네. 아, 오늘은 네. 진짜 이제 드디어 보여드릴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김동완 창작 안무 버전. 그렇죠. 완전 멋있을 네. 걸. 진짜 동완 형 순도 100%. 진짜 네. 순도 100%. 동완 형한테 많이 혼나가면서 배웠으니까. 네. 뭘 혼내 내가. 장난이고요. 팔 먼저 떨어진다고 아주. 열심히 네. 준비했으니까 이쁘게 봐주세요. 이쁘게 봐주세요. 화이팅. 후.
가봅시다. 1분이라도 빨리 잠이 들면 혹시나 혹시나 꿈에라도 찾아올까 봐. 1분이라도 좀 더 머물고파 억지로 억지로 눈을 꼭 감고만 있네요. Yeah. 좀처럼 숨쉬는 것조차 난 너무 힘이 드는데 너만은 부디 잘 지냈으면 내 맘이라도 편해지게 그대로 돌아가 돌아가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눈물뿐이었던 나쁜 기억을 따스히 감싸줄 수 있을까. 괜찮다면 괜찮다면 허전한 뒷모습을 따스히 안아줄 수 있나요. 넘치게도 따스했던 우리 안긴 너의 기억 그게 널 힘들게 해. 바보 같은 선택을 해놓고 바보같이 너만 찾고 있어. 천국이 너의 품인 걸 모르고 혼자서 뒤돌아 지옥에 난 빠져버렸어. 그래 봐봐 날 맞아 난 벌 받고 있어. 얼마든 받아 널 원하니까 있는 힘껏 팔을 벌려 저리도록 가슴에 너를 안고 싶어. 괜찮다면 괜찮다면 우리의 기억들을 다 잊지 수 있나요? 넘치게도 따뜻했던 우리 두 찾아오고 오늘도 여전히 잠 못 드는 여튼 네 목소리에 길었던 하루의 뒤처림과 아와 나름 즐거웠던 이야기 단 만남 속의 설레임 조금의
꽃을 피웠어. 참 따뜻해서 잡은 손이 너무나도 포근해서 고마워요. 시린 날 안아줘서 잊지 않을게 널 힘들었던 지난 날 곁을 지켜준 너.
지나간 밤 헷갈리기 전에 before you move away. 설렘 그대로 떨림 그대로 언제나 그 자리 그대로 기다릴게. 어설픈 사랑이라 치지 마요. 날씨가 되어서 감싸 지치지 마요. 아무 말 없이 바라봐 줄게. 널 위한 꽃을 하루 종일 피우며 날 잡아줘 날 믿어줘 더 세게 멀어져 너의 곁을 지킬게. 내 맘 알아줘 나를 반겨줘 이제 멈춰. 매번 힘들게 서로를 지켜봤던 날 내가 닿을 듯도 말 듯한 맘을 계속 전해 우린 뜻을 잃어 stay forever. 계속해서 모래시계 뒤집어서라도 아닌 돌아가는 시침을 느리게 해서라도 영원으로 만들게 돼. 다른 길 원해 아니 다른 빛이란 건 쏟아져 너란 중력에 몸을 맡긴 채 기다려왔던 그 순간이 왔어. 난 네 앞에 서서 푹 너에게 안겨 행복한 듯 너를 찾아가. 때론 비바람이 휘몰아쳐도 Oh now I'm ready. 꿈을 현실로 가져올 테니 수억의 별들 속 하늘을 날아서 이제야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너를 만나러 왔어.
비워줬던 너. 내게 향하는 문이 열릴 때 내가 이 시간에 좀 더 먼저 버릴게. This is time 우리의 시간이 멈춘 이곳에서 We'll stay forever, forevermore. This is time 너와 나 둘만이 내 맘이 숨어서 We'll stay forever. 넌 아름다워서 너무 예뻐서 I'm just only you. 계속 그렇게 날 꼭 안아줘. You're my living room. 흘러가는 바람에도 free야. 계속 많은 이야기들을 풀자. Yeah, I feel like, feel like, feel like butterfly. 너비를 잘 만내. 너와 내 그 사람 It is like 기적인 옆 비적인 미소 뒤세우러 떠나자온 밤 La la twilight 그 어둠 속에서도 피어나 내 맘을 모두 들려줄게 불뚝뚝뚝 널 바라보라 목을 갖춰 우리만의 별 안에 갖춰 하나 둘 술을 와 여기저기 또 어디든 가는 대로 뭘 하든가 방식 가식 없이 make it a loop 데크는 내 맘을 전달한 후 여러 날 채우는 중 It is like a twilight 착각 속 거짓된 연기는 후 붉은 지평선을 따라 너에게 흩날리는 You're my love 나비를 닮았네 너와 내그 사랑 가는 건 마치 It is like 기적 기념 비적인 비석 뒤세우러 떠나자 오늘 밤 La la twilight 어둠 속에서도 피었나 나를 바라보는 눈 그 속에 빠져꾼 꿈 수백 번도 넘게 그렸네 너무 아름다운 결말 찬란한 저 별빛의 손을 따라 Feel like, feel like, feel like Butterfly 내 곁에 씹어 언제나
준서 영화 어디 갔어? 준서 영화가 준서 영화 힘들다고 잠시 쉬었다 온대. 준서 영화가 쉬다 온대요. 일단 우리 안고 싶어. 네. 귀여울 것. 그리고 블라썸, 꼬리별, 트와일라이트 다섯 곡을 쭉 보여드렸는데 죄송합니다. 숨 좀 돌리고 하겠습니다. 10초만요. 10초만 마음 조금. 쉬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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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못할 수도 있다고. 아주 큰 일이 날 수도 있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쉬쉬쉬쉬쉬쉬쉬쉬. 박수는 괜찮잖아요, 그죠? 네, 앞으로 박수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투베드 활동을 끝나고 콘서트 준비까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멤버들끼리 이제 밤새가면서 준비해서 미숙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이제 중간중간 움찔움찔 좋아해 주시는 모습을 보고 저희가 좀 더 힘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이라는 이름으로 내 첫 앨범 저희한테도 정말 의미가 큰데 근데 그때 생각하면 다들 어떠세요? 지금 거의 뭐 그 뭐야 1집 노래들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1집 노래를 많이 했죠. 그때 데뷔할 때 느낌. 아 그때는 이제 대현 형이 리더를 잘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이제 권력을 남용하는 모습을 보고서는 조금이나마 후회를 농담이고요. 되게 진짜로 의상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진짜로 그 시절로 돌아간 느낌. 아 근데 사실 여기서 보여드리는 모든 무대가 첫 무대예요. 그렇죠. 맞아 맞아 맞아. 네. 그래가지고 뭔가 진짜로 그 우등생이 복습하는 느낌? 맞죠, 맞죠. 아니, 우리도 더 많은 곡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상황상 여러분들 저희가 데뷔한 지 이제 횟수로 3년 차인데 처음 만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처음 보여드리면서 저희도 기분이 너무너무 이상하고 그때 생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 첫 곡 도화선 할 때 진짜 진짜 짜릿했어요. 뭔가 짜증났다고요? 짜릿했어요. 아, 짜증나. 아, 첫 곡으로 도화선 할 때 많이 짜증났어? 깜짝이야. 아, 짜증난 게 아니라 어쩐지 이러고 있는데 아니 아니야 저 짜증이 안 나는데요? 짜릿짜릿 짜릿. 아, 저는 겨울꽃 부를 때 역시나 오름 참느라 힘들었어요. 아 그러더라. 네. 석하 옷 갈아입으러 들어오는데 혼자 너 자꾸 예고하지 말라고 네 울 거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거 겨울꽃을 한번 유스케에서 한번 라이브를 했었잖아요. 그쵸. 그때는 제가 관객석을 보면서 할 때 텅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신 곳에서 겨울꽃을 부르니까 뭔가 그 무엇보다도 슬픈 노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저는 가사를 좀 안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가사를 안 들으려고 했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파트 아니면 가사를 듣게 되니까 너무 느끼게 되니까 꽃이 피고 보면서 당연하시듯 막 안아줬다 이거 너무도 몰랐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꼬리별 할 때 돌출해서 다섯 명 있는데 제가 여기 도로에서 봤거든요. 뭔가 기분 이상하더라고요. 아. 오늘 동아리 형 눈물 보면 대박인데? 그러니까 동환이 형이 쉬쉬쉬 박수만 이런 말 하는 게 되게 생소하잖아. 아 그렇죠 생소하죠. 아니 팬분들이 그거 얘기했었잖아요. 우는 사람 누구일 것 같냐. 아 그렇죠. 그거 봤는데 석하가 제일 많고요 일단. 준서. 다음에 준서였나? 대현이 형은 티라서 안 울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저희가 요즘 대현이 형 놀리는 게 있거든요. 아 이거 미치겠어요 진짜. 전화번호부 바꿨어요 장티현으로. 그러니까 제가 항상 대현이 형이 마음을 몰라주면 이제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대현 티티 대현 티티 이런 내 마음 모르고 너무해 너무해. 아니 이게 너무 이게 그 석하가 그 주도권을 잡아버렸어. 제가 의도치 않게 딱 맞춰버렸거든요. 대현이 형 다시 해야 된다. 티일 거다. 내가 봤을 때 대현이 형이 티가 되면서 동환이 형이 F로 바뀌는 중이야. 저는 공감을 엄청 많이 해요. 지금도 이렇게 있으면서 아 우리도 더운데 루아이도 덥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대현이 형 혹시 속상할까 말 안 했는데 대현이 형이 그 돈 주고 다시 했는데 이제 F 나오려고 노력해서 했는데 T가 확률이 제일 높았다고 박수 치죠. 장티요. 아니 이게 다 박수를 받으니까 뭐 얘기해도 괜찮은 것 같네요. 네. 뭐 얘기해도 뭐 나쁘지 않은 것 같네. 맞습니다. 아 좋네. 루아이 분들이 보시기에도 데뷔 때와 지금이랑 저희가 좀 달라졌을까요? 아 그렇대요. 아 좋은 뜻이겠죠? 그 장티현 내려주세요. 네. 대현 형이 많이 달라지긴 했어. 뭐가 달라져?
더 귀여워졌지. 네. 저는 큐티죠, 큐티. 와우. 그러면 저희가 대본을 또 그냥 넘어갈 수 없으니까. 아, 네. 맞다, 맞다. 네.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요. 그때는 어려웠는데 지금은 좀 익숙하거나 나 좀 잘하는 게 있다 하는 게 뭐가 있나? 뭐가 있을까요? 애교요? 요한이 지금 애교 익숙해지지 않았나? 그치, 아, 이제쯤이면 하지 마시지, 하지 마. 하지 말라 했어. 근데 하는 김에 돌출 나가서 했으면 좋겠다. 와! 박수! 안 돼, 안 돼, 소리 안 돼, 소리 안 돼, 박수! 박수, 박수! 박수 맞춰! 박수만, 박수만! 진짜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오케이, 시끄럽고. 아, 여기에요? 나가주세요. 원하면 저... 박수 쳐! 원하면 소리 지르지 말고 박수 쳐! 아, 좋아요. 가자. 아, 루아이 손 부서지겠다. 그래, 실제로 많이 처음. 저 여기 서울치고 동기 선배가 와 있다니까요, 지금. 네, 선배 앞에서 하는 거죠. 왜? 그럼 더 가까이 가서 하자. 더 가까이서. 아니, 동기 선배님도. 아, 미치겠네, 진짜로. 난... 이런 모습까지 이렇게 봐주시는 거지. 그래, 나도 30 쇼케이스 때 엄마 아빠 앞에서 했는데 뭐. 그래. 그냥 눈 한번 감고 있어줘. 진짜 나 못하겠는데. 들어오면 안 돼, 들어오면. 들어오면 호두막기. 여러분 오늘 너무 이렇게 쇼케이스 이렇게 쇼케이스를 뭔 소리 하는 거지? 막 정신 없는 거 봐봐 지금. 콘서트. 지금 콘서트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진짜.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사랑한다 루아이. 요한아. 요한아. 요한 너만 할 거야? 너만 할 거야? 아니 다 잘해가지고. 대현이 형 한번 할까? 아 저는 잘해요. 대현이 가자. 그러면 형 대현이 형 짧게 저기 뛰어가서 한번 딱 하고 바로 뛰어. 자 하나 자, 둘. 뭐 할까요? 뭐 할까? 한번 아무거나 하나 둘 셋. 뛰어 뛰어. 박수. 뛰어.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대현이 애교하기 어려워. 스포인가요? 스포인가요? 자 석화 씨. 네? 갔다 오시죠. 그냥 다 하죠. 아 내가 먼저 해야지. 하나 둘 셋. 루아이 사랑해. 와 진짜 프로 아이돌이다 진짜 형은. 진짜 아 김동완 진짜. 와우 너무 잘하네요. 이제 저희가 또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네 넘어가죠. 자 하나 둘 셋. 천사 날라간다. 천사 날았다. 야. 죄송해요 여러분. 오케이. 네, 대현이 이렇게. 이따가 두 명 오면 또 시키자. 그렇죠. 이렇게 애교처럼 멤버들이 이제 또 개개인의 네? 네 멤버들의 개개인의 매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이제 좋아해 주시고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뿌듯할 때가 있는데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래도 우리 루아이들은 대현이는 이런 아이구나, 석하는 이런 사람이구나. 아예 대놓고 보시네요. 많이 잘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뿌듯합니다. 네. 자, 저희가 또 네. 루아이 분들에게 디테일하게 스포를 하지 않았지만 솔로 무대가 있다고 또 스포를 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아주 이만큼만 조금 더 오늘 당일이니까 스포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해볼게요. 간단하게. 오케이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저기서부터 자기 솔로 무대 이만큼의 스포 조금씩. 저는 이때까지 제가 했던 개인 무대 중에서 제일 저와 잘 어울리지 않나. 완전 스포다. 딱 내 옷 같은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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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네. 자 대현이 형. 저는 근데 아까 스포 해가지고 아 그쵸. 전 아까 그 애교 부린 거와 좀 비슷합니다. 저 요한. 아깝잖아요. 그러면 난 폭탄으로 해야겠다. 폭탄?
제가 올해 몇 살일까요? 그냥 다 주셨네요, 성카 씨. 자, 당일이니까. 자, 오케이. 우리 로에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이제 저희 애교부터 네. 이제 준서가 준비가 끝난 것 같으니 네. 이제 저희의 솔로 무대를 즐겨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아이의 솔로 무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박수. 눈이 내리는 밤 갈 곳을 잃은 난 차가운 이별 앞에 멈춰서 있어 창가에 비치는 초라한 내 마음 간신히 버티고 있어 무너지지 않게 꿈만 같던 순간이 한순간이었음을 눈을 감으면 모두 사라질까 이유 없이 자꾸 눈물이 나 아마 넌 이런 외로움 잘 모를 거야 언제쯤이면 이 모든 게 무뎌질까 아무 일 아닌 듯 그저 웃어넘기기에 난 어려워 우연이라도 널 마주하 되면 어떤 마음으로 다시 웃어야 할지 다가가고 싶어도 돌이킬 수 없는 걸 모두 알면서 대체 난 뭘 원하는 걸까 이유 없이 자꾸 이 모든 게 무뎌질까 아무 일 아닌 듯 그저 웃어넘기기에 난 어려워 차라리 모든 게 다 꿈이길 바래 난 아무 것도 잃고 싶지 없이 내리는 눈이 그친 뒤에 모든 게 선명해졌어 분명해 이제 다시 너 때문에 울고 싶지 않아 안녕
아무도 답을 못 내 우린 끝이 보이지 않잖아 하루도 빠짐없이 서서서 괜찮진 않지만 너무나 원하니까 이럴 가치가 있다 그동안 거해왔던 널 위한 대가를 치르면 되잖아 또 나 널 갖고 싶다 뭐니 뭐니 해도 또 나 널 갖고 싶단 말이다 또 나나 네가 밉다 분명 때 같아더런데 왜 빛이 나냐 말이야 너를 가지고 높게 higher 나의 텅 빈 맘은 누가 채울까요 묻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요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살 수 있는 건가요 뻔한 대답하지 마라 와닿지 않아 이게 맞나요 Don't you be a liar 정답을 선물해 달라면 선물인가요 젊은 나 뒤쪽에서 보샷 그림자 그림자 빛이 나는 곳 솔직하게 겁나 그냥 놔버려 날 외면하고 싶지만 for that thing I need you 널 알기 전 그때처럼 for that thing I need you 너를 가지고 높게 higher 나의 텅 빈 맘은 누가 채울까요 묻고 싶은데 부모님은 자요 돈으로 행복을 못 산다면 어떻게 사는 건가요 살 수 있는 건가요 뻔한 대답하지 마라 와닿지 않아 이게 맞나요 Don't you be a liar 정답을 선물해 달라면 선물인가요 내게로 I gotta go, gotta go All day, all night 점점 더 가
할듯 말듯 내 시야는 close up 내게 배어 향수처럼 번져 낮게 열어버린 고드름처럼 네 옆에 딱 걸어 나 그대로 멈춰 얼음 땡 한 걸음 땡 우린 맞춰 날아가고 있어 속도는 내 초월 너랑 오래 비춰 처럼 잡고 너에게 가져가게 지금 그대로 기다려줘 그 순간도 빠짐없이 물린 듯 듬뿍 빠진 듯 그래 dive in you I didn't know you oh yeah 널 향해 더 낮게 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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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회했으면 평생 상처를 줬으니 평생 상처를 받았으면 평생 철부지 같지만 이게 내 확실한 인생 I want you to be unhappy 이제 꺼져라 오늘도 어제와 같네 똑같은 하루를 반복해 후회하기 늦어 이젠 한 거기 없어 Please how I feel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지켜달란 약속에 왜 굳이 또 변명을 대나 너도 봐라 너에겐 포기야 거짓말 그중 포기야 내겐 평생 남을 도끼야 you did 네가 필요해서 나는 사랑했던 게 아냐 너를 사랑해서 네가 필요했어 밉진 나 참 이기적이다 더 세게 안아줬어 했나 상처는 너가 줬는데 왜 난 미련을 못 봐 가슴 아프네요 싹 다 지워버리자 진작에 태워버려야 했나 상처는 너가 줬는데 왜 난 너는 이제 없지만 아니 내가 먼저 봐봐 없었던 건가 지난 세월의 추억을 그리는 미련한 바보야 나 과거로 무너진 절벽을 피하지도 외로이 걸었어 나 기적인 줄 알았던 넌 이기적이야 다음 세상엔 제발 꽃으로 태어나 예쁨 받는 법을 제발 좀 배워가 거짓 없이 비워내자 우리 거짓 없이 지어내자 둘이 후회했으면 평생 상처를 줬으니 평생 상처를 받았으면 평생 철부지 같지만 이게 내 확실한 인생 I want you to be unhappy 한쪽 사랑이 깊이 꺼져라 밉진 나 참 이기적이다 더 세게 안아줬어 했나 상처는 누가 줬는데 왜 난 미련을 못 봐 가슴 아프네요 싹 다 지워버리자 진작에 태워버려 너가 줬는데 왜 나 상처만 남아있는데 왜 다
향한 마음 미안해 처음과 달라진 내 마음도 난 받는 사람만큼 주는 사람이었기에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달라졌기에 우리가 맞출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착각 사랑은 풀리지 않는 듯 열쇠와 같아 지루했던 판단 이젠 싹 다 지워 뜨거웠어도 싹 다 밉진 않참 이기적이다 더 세게 안아줬어 했나 상처를 넘어줬는다면 난 미련을 못 놔 가슴 아프네요 싹 다 지워버리자 진작에 태워버려 I'm 23 난 수수께끼 먹여 맞춰봐요 응?
깨진 떨림이란 느낌 I can feel it 맞춰진 눈빛 숨김 없이 Can you feel it 조금씩 가까워져 너와 나의 거리 Oh baby 이대로 좋아 Alright 나의 눈이 널 보니까 Yeah yeah 너의 눈이 말해주니까 Focus on me you. 지금 바로 나를 바라봐 Yeah yeah 나의 맘이 너를 떨리는 그 순간 맞춰지는 focus 달빛 다른 feelings 집중해 너와 나 이 시간 color got the focus 모든 걸 다 걸어 지금의 너와 나 완벽해 나 now focus on you 또 다른 너를 찾아내는 나의 flashlight 눈 부시게 어해 우리 담아내 조금 더 가까이 서 먹고 싶어 숨님 Oh baby 이렇게 널 당겨 멈추지 않는 걸 맞춰지는 focus 달빛 따라 feelings 집중해 너와 나 이 시간 color got the focus 모든 걸 다 걸어 지금의 너와 나 완벽해 나 focus on you 그리고 비춰봐 널 손 미차고 눈이 풀려 천국대 마처럼 아무 가득 퍼져가고 있어 맞춰지는 focus 달빛 따라 feeling 집중해 너와 나 이 시간 color got the focus 모든 걸 다 걸어 지금의 너와 가자! 괜히 부담되잖아. 괜히 부담되네. 둥가 둥가 둥가. 자, 우리 좀 쪼그라. 그렇지. 오랜만이다. 그래 오랜만이다. 반가워. 자 멤버들 이렇게 모였는데 네. 4월 16일 17일이 어떤 날인지 알아요? 토요일. 그렇지 주말. 정답. 저희가 콘서트 하는 날입니다. 그렇지. 콘서트가 있는 날인데 우리를 빛내러 루아이가 다 오잖아요? 맞아.
특별한 거를 또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스페셜 이 자리에 모여봤습니다. 특별한 거. 네. 많이 생각을 해봤잖아. 네. 어떤 퍼포먼스를 하면 좋을까? 루아이 분들 좋아하실 만한. 어떻게 해야 루아이의 심장을 루팡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심장을 이렇게 가져가는 거면 섹시 아닐까요? 오, 섹시. 심쿵. 그치. 귀엽다 이렇게. 파워풀한 거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그럼 실제로 보여주세요. 그 위아이 루아이 다 좋아하는 거. 어떤 거요? 이거 스포 아닌 스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스포 아닌 스포인데. 5, 6, 7, 8. 오. 이게 파워풀한 거구나. 이게 파워풀한 파워풀한. 이게 너 편곡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첫 번째 콘서트다 보니까 뼈를 갈아넣는 무대. 그럼 갈까요 지금? 네? 아니요. 근데 실제로 갈면은 못 쓰니까 무대. 못 쓴대. 큐트 파워풀이 나왔으면 약간의 그 섹시함이 가미가 되지 않지 않을까. 아이고. 의자 한번 나갈 뻔했어. 그냥 뭐 약간. 요 정도 괜찮지 않을까? 이거 화려한 거. 괜찮지 않을까? 뭐 요 정도 약간 요 정도 괜찮지 않을까? 라인 섹시한데? 네. 이거 맞아요? 이거 뭐 약간 버스에서 약간 관광버스에 약간 그런 느낌인데? 좋은데? 좋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선배님 무대 커버? 뭐 잠깐 보여주냐면은 어디가 열로 와요? 앞으로 와야죠. 좀 동작이 크게 하는데 야 이거 혼자서? 야 그럼 또 동원이 형 저는 파워풀 섹시라면 저는 살짝 요염 섹시로. 요염 섹시? 요염 섹시? 요색? 동원이가 또 요염하지. 살짝 장전해주고. 장전해주고. 과연? 총을 몇 발 쏘신 거예요, 혹시? 왜 날 두고 머스마? 야, 이 머스마. 왜 날 두고 머스마? 아, 가지나 말고 뭐야. 네, 마지막 우리 석두. 5, 6, 7, 8. 콘서트가 벌써 시작했는데 지금? 콘서트 끝났는데 지금? 방금 시작이다 끝났어요. 시작했다 지금. 그러면 이게 또 야성미 이런 거를 우리가 준비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약간 표정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표정 그게 진짜 야성미 있긴 한데. 이거 야생미. 아 좋습니다. 오오오오 벗어 지금 몇 명 안 됐어. 하나 둘 셋. 나쁘지 않은데? 괜찮은데요? 근데 약간 섹시보다는 큐티 쪽이긴 한데 이거를 옷이 이래서 그래요. 그래요? 자, 오케이 준서 씨 자 턱선 보여주면서. 진짜 어떡해요? 자 바로 갑니다. 바로 가요? 저는 요카마인가요? 진짜 갑니다. 조심하세요 렌즈. 갑니다. 빨리. 아 물도 저거를 물려. 일단 합창까지 갔겠어. 오. 오 섹시해. 용아 바로 가. 네. 똑같이 하는 거 아니죠 혹시? 에? 똑같이 하는 거 아니죠? 난 두 손으로 밀죠. 다들 이거 한 번씩 써요. 괜찮아요. 다 알 것 같은데. 보라돌이. 잘 보세요. 네, 보라돌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보라돌이. 자, 겸. 요. 오. 예. 오. 좋습니다. 빛.
비트에 맞춰서. 오.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걸 보여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아, 그거요? 아무래도 그거. 그거 있잖아, 그거. 아, 혹시 그거? 그거. 아, 그거. 아, 그거 말하는구나. 아, 그거? 그래, 아. 그거 해, 그러면. 저희들의 숨겨진 야성미? 야성미. 네. 파이팅 한번 할까요? 네. 네. 무대를 부숴버리자. 무대를 보여주자. 네, 무대를 보여주자. 네. 파이팅 하고 합시다. 파이팅. 가자. 여주, 오케이. 자, 아래로, 아래로. 아래로? 여주, 어. 오케이. 오케이. Got room for one more. 오묘하게 움직여 like 숨죽여 먹잇감을 사냥아 반복되는 기싸움 속 우린 비상 빨간 사이렌 두고 이제 너와 나 감각 따윈 없어 no more pain 어차피 너와 나는 love all hate 미친 듯이 원하고 증오해 I'm a slay, I'm a chill, I'm a kill 지금부터 가봤죠 넌 나 트리거야 땡겨 땡겨 우린 전부 사이코 완전 나 미쳐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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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던져 끝을 봐 끝을 봐 Take a shot Take a shot Take a shot 어떤 병은 없어 Check him out Check him out Take a shot 충분해 충분해 잔인하고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That's why you look at my eyes Straight into my eyes And just say I want treatment like a main dish They go with it to the hottest Eating clash 뻔한 걸만 pass it 난 좀 더 자극적인 걸 원해 hot Shh. 더 날카롭게 갈기 세워 I'm a savage savage love is real 가뿐히 널 만족시키지 넌 비슷하지도 I'm a slay I'm a chill I'm a kill 지금부터 가반전 넌 나 트리거야 땡겨 땡겨 우린 전부 사이코 환상적인 파이터 두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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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걸 다 던져 끝을 봐 끝을 봐 Take a shot Take a shot Take a shot 어떤 병은 없어 Check him out Check him out Take a shot 충분해 충분해 잔인하고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Love killer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아름다워 Love killer love killer 서로를 향해 겨우 순간 마저 들어다 알다시피 우린 절대 서로를 놓지 못해 이런 사람 이런 상황 감당할 수 있는 사람 You know that 허쉬 I'ma take you down I'm sorry did I make it yes 뭐지? 아이고 와 죄송해 잠시만요 와 여러분, 아, 저도 소리 지르고 싶지만 함성 지르면 내일 공연을 못 한대요. 오늘 공연도 막 그렇게 될 수 있으니까 박수만!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 이 곡을 선정하게 된 이유가 뭐였죠? 용화 형이 어필을 했죠. 아, 또 공식 용배배. 아, 그렇게 되나요? 사실 저희가 선배님들 곡을 단체로 커버하면 좋겠다 이렇게 싶어가지고 제가 러브킬러를 하고 싶어서 의견을 냈고 멤버들
동의하셨나요? 아, 저희도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무대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또 좋아하기 때문에 당연히 흔쾌히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고 오히려 저희가 커버할 수 있으면 영광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잘 보셨나요? 박수! 와,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아, 정말 영광입니다. 그리고 솔로 무대 얘기도 한번 드릴까요? 아, 솔로 무대요? 각자 곡은 어떻게 정했고 왜 했는지 이런 거 얘기 좀 한번 해주세요. 대현 씨부터. 아마 제가 먼저 했으니까 저부터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네. 네. 아,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프로킴 선배님의 눈이라는 노래를 커버하게 됐고요. 네, 초록빛 앨범에 있는 그 수록곡입니다. 두 개 있고요. 그 노래 완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목소리를 온전하게 좀 다 보여드린 기회가 많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발라드로 선정을 해봤고 막상 올라오니까 너무 떨어가지고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야, 잘했어. 진짜 잘했어. 형 이어를 다 듣고 있었잖아. 잘했어. 네 눈이 내 눈엔 잘했어. 동환이 형 눈을 가렸다고 합니다. 와. 왜 준수야, 나는 준비하느라 못 들었어. 아 멘트 준비했어요? 괜찮아요. 네. 하세요. 또 용환은? 저는 이 곡을 고른 이유가 아무래도 솔로 무대가 자기만의 그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고 싶은 거를 찾다가 제가 원래 이 노래 나올 때부터 좋아했어가지고 약간 제가 이 노래 스포를 했었거든요. 어떤 사람이 들었을 땐 검은색이고 어떤 사람이 들으면 흰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저는 왜 초록색이 생각나죠? 왜 초록색이 왜 생각나요? 난 주황색 진짜 많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요? 아 어쨌든 그래서 골랐습니다. 그럼 용화가 생각했을 때 어떤 색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요? 어려운데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평소였으면 또 용화색 이러면서 할 텐데 지금 긴장했어 지금. 대현이 형이요? 저죠. 요한이. 요한이구나. 저는 일단 이 무대를 팬분들께 한 번밖에 보여드린 적이 없어요. 쇼케이스 맞죠? 네네네. 쇼케이스 때.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고 싶다. 그래서 디저트랑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디저트는 음악방송에서 많이 했으니까 네. 좋은 비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아니 살짝 아쉬우시면 지금 살짝 보여드려요 이거. 아니요. 네, 이거 살짝 이렇게. 오! 5, 6, 7 어디부터 해요? 어디부터? 거기부터. 달콤한 피지. 오케이, 거기부터. 왜? 달콤한 뱃살 스윗 디자인 나란 향기에 자꾸만 끌려나. 이렇게 입고 하니까 또 색다른데? 섹시한데? 나 뒤에서 봤는데 뒤가 더 섹시한 그래, 뒤에 같아. 이거 뒤에 보고 다시 해야겠다. 네. 뒤로 해, 뒤로 보고 해야겠다. 요한이 형 샤이하대요. 네, 부끄럽대요. 은근슬쩍 이렇게 딱 이렇게 부끄럽습니다. 다음 누구였죠? 대현이 형. 아, 대현이 형. 저는 엄청난 곡이죠. 저는 제가 자작곡. 네, 제 자작곡인데 제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걸 했어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보신 분들이 좀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해봤고. 아픈 이별이죠. 네, 아픈 이별에 대한 이제 내용을 좀 이제 안무와 함께 또 이렇게 해서 만들어봤는데 괜찮았나요? 이미 목에다가 스포를 했었네요. 그러네, 목에다가 네. 그렇게 했네. 네, 그래서 너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네. 안무도 창작 안무인가요? 아닙니다. 네, 아깝습니다. 네. 그리고 석화? 네? 아 저요? 저는 약간 어쨌든 솔로 무대를 준비하자라고 했을 때 오로지 약간 로아이 분들의 의견을 많이 이렇게 반영하고 싶어가지고 올해 스물셋이 되었다 보니까 아이유 선배님이 스물셋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많은 의견들이 있었기에 그냥 제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일단 내려놓고 일단은 첫 콘서트니 루아이 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걸 다 보여주자. 루아이를 위한 취지가 좋습니다. 그러면 내년엔 준석 하겠네요? 내년엔 제가 하겠습니다. 내년에 스물셋. 이게 또 몰라요. 이게 또 저희 나이가 또 어려지면 만으로 해서 석화 한번 더 하는 맛보기 한번 보여주면 안 돼요? 안무 뭐지? 석화가 이게 약간 근육셋인데 지금. 아 그냥 네 느낌대로 해봐봐. 5, 6, 7, 8 요한인 척 뭐 이런 요한인 척? 요한인 척 할 거예요. 요한인 척. 요한인 척. 요한인 척. 대망의 동환이 형. 네, 저는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첫 콘서트이기 때문에 살짝 저는 원래 선미 선배님의 꼬리를 하고 싶었거든요.
꼬리. 오. 네, 그래가지고 아 고마워. 꼬리랑 이 노래랑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 이걸로 하게 됐어요. 포커스로. 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또 아는 곡 나와서의 네. 그 전율감이 있잖아요. 그치, 근데 네. 멤버들도 이제 포커스 무조건 하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네, 많은 팬분들도 있지만 저희에게도 되게 추억이 담긴 곡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같이 활동 겹친 적도 있고 아, 제가 커버한 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네 그때 동환이 형 그 연습실에서 아주 라이브 연습을 죽어라 했을 때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게 엊그제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그럼 그거 얘기했어요. 비하인드로 준서가 등장한 거. 아, 그거 진짜.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연습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문득 떠오른 거예요. 이제 제가 준서가 프로젝트 그룹을 하고 제가 솔로 활동을 할 때 스케줄이 겹쳐가지고 거기서 이제 준서가 제 노래를 이제 같이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한 그룹으로 깜짝 등장을 하면은 뭔가 저도 기분이 되게 좋을 것 같고 루아이드 분들도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갑자기 진짜 갑자기였어요. 그렇죠. 진짜 그 콘서트, 이틀 전이었어요. 이틀 콘서트 전에. 전날 이틀 네.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급하게 한번 준서를 아, 저는 아 저는 되게 고마웠던 게 이제 어쨌든 같은 선배 가수 선배 가수 선배이자 이제 같은 룸메이트로서 이렇게 뭐 갑자기 너 할래 하는데 저는 솔직히 고맙잖아요. 그래서 사실 안 틀리려고 되게 뒤에서도 방금 이거 후렴 세 번 나오잖아요. 다 추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런데 롤 모델은 제가 뽑았는데 동환이 네. 형이 왜 안 했어요 형? 네? 너 포커스 모르잖아. 네 몰라요. 아유 혼날라고 또 그냥 아니 굳이. 그래서 준서가 연습실에서 자기 개인 무대보다 형께 더 떨린다고 막 그러고 그래 지금 러브킬러보다 이거 더 집중했어요. 혹시 이번에도 약간 뭉클했나요? 이번에 그래서 네. 보시면은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계속 이렇게 쳤어요. 아 그래요? 네. 오. 잘하나 안 하나 틀리나 안 틀리나 보려고요? 우리 아들 아, 와 역시 티! 우리 마음 역시 티다! 와 역시 티! 에? 태연 티티 태연티티 왜 태연티야 이게 모르고 너무 아니, 그러냐 이거지. 아 근데 제가 뭉클했고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아 저도 기분이 네, 좋습니다. 춤추는데 계속 준서 보고 쳤어요. 아 근데 또 저희가 단체 무대도 많이 준비했지만 이번 무대 준비하면서 좀 느낀 게 있나요? 아 확실히 저는 멤버들의 필요성을 한 번 더 느낍니다. 진짜 혼자 이렇게 딱 덩그러니 서서 눈 떴잖아요. 와 여기 지금 꿈인가 싶었어요 진짜. 이렇게 떨리죠.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연습할 때마다 진짜 차원이 하나 다르고 무대 같이 있다는 게 정말 힘이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진짜. 아, 저는 멤버들 없이 하니까 계속 센터를 지켜야 한다는 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약간 네. 맞아. 네. 이게 한번 살짝 벗어나죠. 맞아요. 이렇게. 잘 지키시던데 이러면서. 아니.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앞으로도 이제 위아이 또는 또 각자의 아티스트로서 정말 성장하고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려면 바로 필요한 게 지금 오 박수. 그렇지. 박수. 아 자 아니 이게 멘트를 해도 안 해도 막 쳐주니까 아우 정말 힘이 아, 나고. 아 진짜 박수 많이 칠수록 건강해진다니까 네. 많이 칩시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로아의 응원도 잔뜩 받았는데 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달릴 시간이 왔습니다. 잠깐만, 네. 잠깐만 물 한 살짝 물 한 번만 먹고 네. 숨만 좀 쉬자. 아, 로아 이제 반팔 입고 있어도 돼요. 제가 달릴 거라서. 네. 와. 이제 아. 저희의 로아의 응원도 잔뜩 받고 로아의 박수 진짜 원 없이 받았으니까 무대 한 번 더 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렛츠 고. 진짜 마지막 박수 한 번만. 가자. 손 잘 깨서. 자, 스탠바이 해주세요. 네, 오세요. 좋아. 먼저 네, 여러분 보실까요? 자, 5, 6, 7에 좋아. 오케이. 이른 날 달릴 super bumpy traffic, super bumpy traffic, super bumpy traffic.
세상에 아무 감정 없이 뱉는 말보다 뜨거운 분노가 좋아 오해가 이해가 될 때까지 be showing it from it. Yeah. Look back. 너와 함께 있는 밤은 안 될까? 모든 밤 내
자요. 잘 자요.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긴장. 옷이 조금만 더 귀여웠더라면. 그러니까. 아니 이게 뱃 나이 텐데 이게 보이니까. 주세요. 아, 잘 자. 근데 톡톡. 와. 아니 요한 형이 갔다 돌아와가지고. 아니 이거 안 보여? 형이 배에 이거. 위아이 루아이 우주를 그리자. 오. 대박. 와, 뭐라고? 와 뭐야? 뭐야? 위아이 박수. 와. 우리 그리자 그리자 그리자. 뭐야? 아 진짜 내가 이런 거 준비하지 말라니까 진짜. 아 진짜 하지 말라니까. 아, 고마워요. 또 준비해 준 거 고맙네. 아 행복하다. 와 여기 슬로건이 바뀌니까 또 분위기가 살짝 다른데. 와. 저 혹시 집 갈 타이밍인가요 지금? 아니죠? 아니 노노노노. 아 알죠? 노노노노. 오케이 오케이. 살짝 숨 고르는 타임. 네. 이렇게 저희가 지금 벌써 16곡 정도를 했습니다. 와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은 곡들을 하는 게 저희가 위아이로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사실 리허설 때 좀 힘들긴 했어요. 아 맞아요. 네. 근데 루아 있으니까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러니까 16곡까지 한지 몰랐어요 사실 진짜. 네. 네. 네, 이게 바로 콘서트의 묘미이자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이 뭔가 교류를 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네. 사실 전 사실 박수만 있으면 리밋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걱정했잖아요. 박수가 이렇게 들려. 그래가지고 맞아, 맞아. 이게 진짜 감동이 그냥 이게 느껴져요. 이렇게. 아, 왜냐면은 맞아요. 저희는 이제 박수조차도 없었었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원래는 진짜 음악 방송이나 이럴 때 보면 카메라 앞에서만 하다가 이렇게 직접 보여줄 수 있다는 게 너무 영광이에요. 저희가 네, 보여드리는 너무, 것도.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박수 너무 많이 치고 가시는 거 아니에요? 네, 손 닳게. 아 그리고 응원봉. 또 응원봉 얘기 다시 한번 또 꺼내야 돼요. 응원봉. 응원봉이 너무 예쁜가요, 여러분? 잘 꾸며 오셔가지고. 그러네, 진짜 잘 꾸며졌다. 이야, 막 다 뭐 들어가 있는 동그란 아이들이 있고 안에 막 보석 있고. 네, 많아졌네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좋구나. 제일 잘 꾸미긴 했다. 네, 루아이 분들도 응원봉이 생긴 거잖아요. 별로 안 원하신 건가요? 그래서 그 기분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응원봉 생겨서 좋다 하는 만큼 박수. 오. 와우 와우 역시 이 응원봉을 더 많이 써먹을 수 있게 우리가 더 열심히 합시다. 그럼 아, 좋아요. 당연하지. 아 전 되게 기분이 좋은 게 오늘을 계기로 이제 공연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설렙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뭘 할지 뭘 할래요 다음에? 다음에요? 네네 다음에 뭐 할래요? 다음에 뭐 할 거냐고요? 위인전 4 하고 싶어요 저. 아 위인전 4? 네. 아니 오늘 이제 계기 오늘 계기로 시작하니까. 저희가 이제 또 일본도 예정되어 있고 다른 해외도 많이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콘서트도 처음이고 응원봉도 처음이고 직접 만나는 것도 이렇게 처음이고 여러모로 타이틀 First Love와 잘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무대 쭉 하면서 다들 어떤 순간이 제일 좋았는지 얘기해볼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처음에 그 겨울꽃 부를 때 제가 무대를 해서 힘들어가지고 손이 떨리는지 이게 감동이 부과해서 손이 떨리는지 모를 정도로 약간 그 순간이 기억이 남고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맞아요. 그 꼬리별 할 때 저희가 돌출로 나갔잖아요. 네. 근데 용화가 너무 굳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이크를 이렇게 막고 네. 왜 이렇게 떨어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입술 떠는 거? 입술 떨리는 게 아닌데? 난 인이어 때문에 뭐라 들었냐면 용아야 좋아? 이렇게 들어가지고 좋긴 한데 마이크 이래가지고 이게 하고 싶은 말을 못한 거야. 그러네.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됐네. 근데 입술이 진짜 많이 떨렸어. 역대급이었어. 응원봉 이렇게 있으니까 응원봉 색깔 한번 바꿔보는 거 어때요? 근데 이게 동시에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왜 바뀌는 거예요? 우와. 하나 둘 셋. 오! 와 신기하다. 와 멍 예뻐. 와 하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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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와 나 이거 한번 해보면 안 돼? 우리 다 같이 하나 둘 셋 쿵 하면은 오오오 센스 쩌네요 여러분들. 오 루아 역시 해보면 안 돼? 하나 둘 셋. 와 역시
이거 누가 해주는 건가? 한 마음이구만. 아니야 이거 위아이래. 루아이가 한 명 한 명 다 키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전 중앙제어가 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아 근데 너무 귀여우신 게 몇 분이 하나 둘 셋. 몇 분 봤어. 네. 귀여워. 아직 우리 콘서트가 아직 끝날 때가 아니에요. 그쵸? 그렇죠. 아직 끝날 때가 아니고 아직 여러 무대가 남아 있는데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만들어봤으면 좋겠고 저희가 파워풀한 무대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안 보여드린 게 딱 몇 가지 있지 않나요? 하나 생각나는 거 있나요? 어 모아닝도 나왔네. 역시 인생은 모아닝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인생은 모아닝이죠. 저희가 또 기합 한번 세게 넣고 한번 가봅시다. 예 모아닝 도. 그러면 하나 줬으면 모아님 또 하고 가자. 좋아요 오케이. 좋아요. 자. 하나, 또 뭐 한다고? 뭐 한다고? 우리 뭐 곡 하나 또 이렇게 또 하고 자리 가요. 자, 하나, 둘, 셋. 모아님 또. 렛츠 고. 잠깐만. 어머, 잠깐만. 동환이 형 마이크 안 찼대요. 잠깐만. 잠시만요. 동환이 형 마이크 안 찼대요. 잠깐만. 죄송해요. 인이어 꼬였어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해줄 사람. 나도 슈퍼범피 이렇게 시작했는데 처음에. 자, 인이어 여기 있고. 헤이 PRO. 너 이거 깰 거야? 여기 왼쪽 다? 양쪽? 자 오른쪽 왼쪽 오늘도 왼쪽. 콘서트라고 어김없이 루아이분들의 화분이 되었다. 이제 나보다 더 손 많이 가는 듯. 오오 지금 도발? 도발인가요? 난 먼저 준비돼 있었으니까. 이건 조금 충격이긴 한데 이건 제가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기합 넣었으니까 가봅시다. 렛츠 고! 렛츠 고! 가자! 자유를 던져 Bring it on the We are mine One and all We are so major X칸도 다르지 눈춤 스웨그 착각나지 이제 붐 있는 반전 색다른 게 나오지 One and all 해가 났지 이제 한번 이만 봤더니 구미가 싹 땡겨 확 끌어당겨 직진 졸진 않지 중간 없어 내 위치엔 맘대로 다 때려받고 network 시간 없어 부른다 다 쓸어 담고 말아서 자리 피하던지 비워 매일 감췄던 모습들을 하나씩 꺼내가 Alright 막혀진 위그 위로 올래 이 빛을 따라서 고와 What in the 자유색 던져 Bring it on now We are right I can make it, I can make it What you waiting for 배를 뒤집어 세상에 번지 What you do My first danger Who's down now We are right 도대체 뭐 해도 I can make it What you waiting for 알찬 포부 세상에 번지 What you do 돌고 돌아 다시 깨어진 우린 We are right 억눌렀던 잠재력을 어울려 순간에 집중해 변칙 없이 We are masterpieces 넌 볼 수 없으니 Do not feel afraid to give up talking for the great dream World 정의기션을 버리고만 나만의 frame We don't stop 부담 없이 무작정 We don't stop 떡 없이 올라나 덕경을 버려다 버려나 준비된 We are done 매일 감췄던 모습들을 하나씩 꺼내가 Online 막혀진 리그 위로 올라 이 빛을 따라서 보아 What in the 자유를 던져 Bring it on now We are right I can make it I can make it What you waiting for 배를 뒤집어 세상에 던져 What you know 눈을 반쯤 떴을 때 우리를 마주한 엄청한 불 세상이 뒹돌린다 해도 멈출 필요는 없어 Another great digital 계산이 빨라 난 생각이 달라 We are the future boy Yes we are One in row We surpass 보여준 패 보여준 비 중간 없이 The book Hey We arrived 한 번에 내게 찾아온 집중 중간은 없어 뚫어닦아 받아봐 One in row Bring it on now Who's down now I can make it what you waiting for 배를 뒤집어 세상에 던지 One and go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대현입니다. 와우. 안녕. 안녕하세요. 동력 동 한나라 한 동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요한입니다. 안녕하세요. 루아이 석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준서입니다. 걱정도 있었고 부담도 있었고 새로 시작하는 팀인 만큼 더 신중하게 뭐든지 하려고 했던 것 같고 사실 뭔가 이렇게 이 조합으로 데뷔를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해서 굉장히 설레고 네 기대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그 저는 언제 알았냐면 그 리얼리티를 찍으러 갔을 때 그때 처음 알았는데 뭐라 그러지? 너무 갑작스럽게 알아가지고 이제 진짜 하는구나 싶었다고 해야 되나? 그냥 안 믿겼습니다. 새로운 시작? 시작은 벌써 했고 새로운 시작? 조금 위험한 시작이었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좀 많이 교차됐던 것 같아요. 뭔가 기쁘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형들이 해왔던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한 감정이 더 컸습니다. 그때 솔직히 데뷔를 여섯 명이서 할 걸 알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데뷔할 거야 라고 들었을 때가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우선 다시 데뷔할 수 있었던 것 자체에 너무너무 감사하죠. 무대를 다시 할 수 있고 멤버들이 이제 전원이 이제 뽑아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책임감도 생기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팀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리더다 보니까 팀 내에서 의지할 수 있고 팀이 흐트러지지 않게 더 노력을 ING 중이고요. 네, 아무튼 결론은 행복했다, 영광이었다. 사실 솔로 활동하면서 외로움을 좀 많이 겪었어가지고 멤버들이 생긴다는 기대감도 있었고 사실 막 그때 당시에도 제가 뭐 데뷔한 지 1년 정도 되고 다시 데뷔한 거기 때문에 크게 연차에 대해서는 딱히 뭐 아깝지 않았습니다. 뭔가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안했던 거는 많았죠, 사실. 일단 저희가 한 번에 여섯 명이 새롭게 처음으로 데뷔한 게 아니니까 다 이쪽 저쪽에서 얼굴 알리고 뭐 솔로도 하고 그룹도 하고 뭐 그러다가 모인 거라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프로모션을 시작했을 때 사실 저랑 준서가 같이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었거든요. 이게 또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공개가 안 된 컨텐츠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희 여섯 명이 있는 버전과 저희 네 명과 이제 대역을 해주신 두 분 그렇게 해서 여섯 명이 찍은 그 두 버전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여섯 명 버전을 찍
있다가 이제 4명 버전을 찍고 거기서부터 이제 저랑 용아 형은 그래도 이게 서운했죠. 솔직히 말해서 서운하다면 서운하고 안 서운하다면 안 서운한 거고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건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희가. 근데 괜히 기분이 묘했어요 그때. 그래서 준서랑 저랑 너무 속상해서 울었었는데 그때 저희 여섯 명이서 인터뷰를 하다가 저희 두 명이 이제 잠깐 자리를 비키고 네 명이서 인터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때 비가 왔었는데 용아 형이랑 그때 눈물을 훔친 기억이 그때 저랑 준서가 속상한 걸 알고 그때 멤버들이 위로해 줬던 게 생각이 납니다. 지금 뭐 이제 여섯 명이서 이제 떼려고 해야 뗄 수 없으니까 그때는 좀 여섯 명이 되게 간절했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큰 부담은 아무래도 멤버들이 다들 서로의 그런 데뷔 경력들이 있었고 저는 이제 처음 데뷔하는 상황에 사실 그 상황에서 메인보컬이라는 자리도 맡게 되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멤버들이 그 기준치에 뭐 도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뭔가 처음엔 걱정을 진짜 많이 했어가지고 대현이 형도 그렇고 형들도 다 그냥 너 걱정할 필요 전혀 없어 라고 좀 많이 토닥여줬던 것 같아요. 사실 연수가 3년 차지 연말에 거의 연말에 데뷔했고 아직도 연초잖아요. 그래서 사실 체감상으로는 뭐 1년 반?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하지 않으면서 거만하지 않게 차근차근 계단 밟아가듯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민 상담을 할 친한 친구들이 다섯 명이나 생겨서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저요? 어떤 면으로는 되게 단단해진 것 같은데 또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약해져 있는 것 같아요. 뭐 딱히 19년도에 저랑 지금 22년도에 저랑 이 생활이 딱히 바뀌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그때도 지금도 그냥 열심히 일하고 누군가를 위해 나 자신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오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데뷔 전부터 그냥 그대로 꾸준한 것 같아요. 사실 아무래도 데뷔 전부터 뭐 형들만큼의 경력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서바이벌 하면서 쌓아온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하지만 그런 부분도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때 했던 걱정들도 지금 똑같이 하는 걱정들이기도 하고 저희가 연말에 데뷔하면서 연차로는 이렇게 되게 많아 보이는데 그냥 저는 그대로인 것 같아요. 위아이 3년차야. 와. 뭐 데뷔 2주년이 안 되긴 했지만 3년차긴 한데 확실히 제가 연습생 처음 했을 때보다도 그리고 위아이 데뷔했을 때보다도 되게 외향적으로 바뀐 것 같아가지고 좀 제 성격은 그냥 형들 다섯 명의 성격을 조금씩 다 가져와서 제가 만들어진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형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고 또 많이 좋게 변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오래 지금 이렇게 위아이 팀원들하고 같이 좀 행복하게 무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빌보드 1등입니다. 좀 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계속 멤버들이랑 무대하는 게 오래오래 무대하는 게 그게 목표인 것 같습니다. 최종 목표인지는 모르겠는데 1등? 1등 해보는 거? 저는 제가 저희의 목표 어떻게 보면 저의 목표일 수도 있고 뭐 이거는
조금 나중 일이라서 조금은 아직 이야기를 꺼내본 적은 없지만 저는 저의 최종 목표는 그냥 위아이라는 이름을 지키면서 우리 위아이라는 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저의 큰 목표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아이로서의 최종 목표. 와, 최종 목표요. 아직 그런 걸 생각해본 적 없는 3년 차긴 한데 진짜 아 근데 이게 약간 추상적인 거라가지고 그냥 저희는 이렇게 사이좋게 그리고 많은 루아이 분들과 함께 좀 오래 지냈으면 좋겠어요. 무슨 성적을 내는 것도 정말 좋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콘서트 준비할 수 있고 지금 팬사인회 하면서 루아이 분들 만날 수 있는 것도 좋고 이런 좋은 시간들이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오래 건강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위아이에게 루아이는 충전기다 아니면 바보다. 멤버들이 아무리 피곤하고 이제 좀 뭐 지치고 힘들어도 루아이 앞에 설 때나 루아이를 위해 무대를 준비할 때는 저희가 텐션을 그래도 곧잘 올려서 하거든요. 사실 힘든데 없는 힘을 찌어낼 수 있는 원동력이기 때문에 난 바보는 그냥 제 애칭이에요. 위아이에게 루아이는 조화입니다. 영원히 갈 수 있으니까 조화라고 생각합니다. 루아이 조화해. 위아이에게 루아이는 운명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저로 비유하자면 아메리카노 같은 존재? 저 요새 커피 너무 많이 마시거든요. 스케줄 할 때 당연히 마시고 좀 전까지 마시다 왔고 뭔가 요즘에 저에게는 커피 같은 존재가 아닐까. 계속 내가 찾게 되고 계속 나와 함께하는 그런 존재. 너무 하나로 함축시키기에 너무 어려운 존재지만 말 그대로 루아이는 위아이에게 별이 아닐까 생각해요. 위아이에게 루아이는 사랑입니다. 저는 위아이의 대현입니다. 위아이의 동안입니다. 위아이의 용화입니다. 위아이의 요한입니다. 위아이의 석화입니다. 위아이의 준서입니다. 치킨 그림자가 나의 앞이라는 원 수많은 고민 다 너의 미소에 날아가 다시 또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설레는 맘에 귀한 걸 나 엄마 맘 같아 너
생각할게 all night long. 그림 같은 하늘 위로 구름처럼 계속 들뜨는 맘. 이 느낌 꼭 미러카 너만을 위해 불러봐. 이어폰 부서 먹어. 그래서 여기 저 두 개로 들려. 맞아 맞아. 아 여 돌진이 다 그래서. 찾을 사람. 자 일단은 자 모아님도에 이어서 도레미파 그리고 디퓨저까지 달려봤습니다. 와. 자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VCR 저 영상도 나갔죠. 어 영상이 생각보다 슬프더라고요. 그러게 슬프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신나도 되나 싶었는데 네, 혹시 루아이 오신 거 아니야? 네, 우신 루아이 있나요 혹시? 오늘 어떻게 진짜요? 울려서 미안합니다 저희가. 네 저희가 데뷔했던 순간부터 이렇게 진지하게 얘기해봤는데 진짜 이 인터뷰에서는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짜자잔. 네. 자 다들 인터뷰할 때 옆방 있었잖아요. 네. 있었어요. 뭐 들렸나요 그 소리가 혹시? 네. 그 저희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루아이랑 이제 좋은 시간을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다. 그렇죠. 네. 콘서트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정말 너무너무 진심으로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고 멤버들도 정말 정말 다 진심이죠? 당연하죠. 그럼요. 네. 당연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가까이서 봐서 좋아요. 네. 진짜 마음 같아서는 뛰어내리고 싶은데 아 정말 아쉽습니다. 잠깐만 나 신발 끈. 다음 콘서트 때는 저희가 무대를 한번 보는 그런 것도 하면 좋겠네요. 맞아요. 아 리액션 좀 해줘 대현이 대현 형. 왜 공감을 안 해줘? 아 그게 진짜 맞는 말이죠. 아무래도 네. 이제 울 것 같아. 맞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벌써 이제 마지막 무대가 그렇죠. 남아 있습니다. 진짜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가지고 네. 네 이런 공연을 하고 이제 하면은 시간이 되게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아직 이제 저희가 처음이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막 서른 여섯 번째 막 만 사천 번째 콘서트까지 오래오래 같이 네. 즐기다가 즐기다가? 즐기다가? 즐기다가 즐기다가 네. 아 집도 가야죠 뭐 저희도 뭐 일하고 가고 뭐 이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됐다 네 저희의 첫 콘서트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이야말로 진짜 처음이니까 그냥 동환이 형 말대로 두 번째 세 번째 형 안 듣고 있었어 지금 오래오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네. 아 죄송합니다 저희 맞드는 게 그냥 네, 대본을 보지 말고 그냥 가볍게 하고 싶은 말 얘기해봅시다 네. 네. 좋다가요? 저희가 너무 대본에 얽매이니까 우리의 그런 찐 모먼트는 안 나오죠 그래 그 당본의 매력으로 가야 돼 지금 되게 대현이 형 F일 때 모습 같아 너무 부드러운데? 너무 부드러워 네, 농담이고요 소감 간단하게 한번 네, 대본대로 하지 말고 얘기해봅시다 누구부터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뭐, 네, 네.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너무 이렇게 힘을 받을 줄 몰랐어요 진짜 이렇게 박수부터 해서 우리 루아이 분위기가 위아이 분위기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저희가 더 힘받아서 한 것 같고 아, 자, 감사합니다 네. 이제 같이 뭘 해나가도 해낼 수 있겠다라는 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저희가 좀 더 단단해지는 날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1집 때부터 항상 했던 말이 그 위아이로서 목표가 있나요? 이러면은 목표가 아니라 루아이 좀 보고 싶다고 그렇게 그렇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오늘 제가 눈에 다 담아놨으니까 이렇게 다음 곡 작업할 때도 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담고 있어요. 오늘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 사실 너무 좋네요. 저는 그냥 오늘 처음부터 너무 행복했어요. 그냥 행복했어요. 네. 뭔가 뒤에서 우리 아까 그 한복 같은 거 입고 뒤에서 이렇게 대기했을 때 막 그 저희끼리는 이 마이크가 인이어에 다 들렸거든요. 근데 삼삼 서 있는데도 뭐야 얘들아 화이팅하자 뭐 긴장하지 말고 힘내줘 뭐 준서막 옆에서 뭐 이러고 있고 그랬었는데 아 이렇게 또 마지막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진짜 오늘 너무 너무 재밌게 논 것 같고 네.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앞으로 더 재밌게 많은 날들 가져봐요 여러분 네. 사랑해요. 네, 저도 사실 루아이 분들을 이렇게 처음 이렇게 가까이 본 것 같아요 무대에서 그래서 되게 슬플 줄 알았거든요 저는 네. 이게 오랜만에 아니라 처음이 이렇게 늦었다는 게 슬픈 현실일 줄 알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 공연의 기회가 더 많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더 행복해졌어요 지금 할 때보다
네, 앞으로 더 많은 무대를 보여드릴 거니까 네, 못 오신 분들도 아쉬워하지 마시고 네, 지금 있는 분들은 더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첫 콘서트 진짜 저는 솔직히 긴장을 안 할 줄 알았어요. 그 전날에도 요한이랑 바로 기절해가지고 진짜 긴장을 안 하겠구나 했는데 이제 셋이 되니까 이게 손이 막 떨리고 올라오죠? 떨리고 지금도 있을 떨리는데 네. 저기서도 저희 계속 천막 밖으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계속 내가 한 명씩 들어 야 긴장 안 돼? 긴장 안 돼? 이랬는데 다 안 된다고 하더라고. 다 물어보고 다녀. 네. 다 물어보고 다녀. 그런데 결국엔 다 긴장된다고 맞아. 솔직한 마음을 말하더라고. 네. 아 그만큼 오늘 긴장 진짜 많이 했는데 그쵸. 이렇게 시간이 흐르니까 이게 좀 괜찮네요. 그래서 나 하고 싶은 말 모르겠어요. 아니야 뭐라고 너무 많아서 못하겠어 지금. 네. 로아이가 네. 용화 오늘 잘했대요. 아 진짜요? 네. 누가요? 아 잘했다. 어디로? 박수 한번 주시죠. 아 용화 오늘 잘했죠. 저 용화한테 반했잖아요.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되게 멤버들한테 되게 고맙고 로아이한테 고맙고 소중한 하루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와우. 저는 어쨌든 첫 콘서트 아까 저희 나오기 전에 이제 딱히 대기하고 있는데 인이어로 그러시더라고요. 오늘 팬분들 분위기 너무 좋으시네요. 화이팅해서 잘 끝냅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거 듣고 약간 뭉클뭉클했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저희만 바라봐 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한 것 같고 이렇게 콘서트에서 여러분들 앞에서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한 것 같습니다. 첫 콘서트를 열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네, 앞에서 했던 말이 너무 다 저희가 평소에도 많이 했고 왜 이렇게 부담스럽게 쳐다보는 거지? 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도 정말 진짜 공연을 너무 하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더 값진 것 같고 뭔가 되게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아, 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잘 달려나가는 모습을 예쁜 모습을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네, 우리 루아이 오늘 즐거웠는지 박수 즐거웠나요? 와. 네. 우리 즐거웠습니다. 네. 즐거운 박수를 건한 거군요. 네, 즐거웠는지 즐거웠나요라고 물어보려다가 박수 이렇게 했고요. 네, 아무튼 저희의 첫 단독 콘서트 마무리는 어떤 곡으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던 시간이었던 것만큼 신나게 한번 마무리 해보려고 합니다. 투배드. 와, 이곡이죠. 네. 네.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둘 셋 멜멜 안녕. 자, 가 볼까요? 좋아, 좋아. 오케이. 놀자. 하이. 다 같이. 같이 가. 어디야? 빨리 쉬어, 빨리 쉬어. 여기다. 선명하게 느낀 feeling 상상 끝에서 참 타이밍 사지 속에 담을 수 없는 이 기쁨의 목적. Chop chop. Oh yeah. Chop chop.
Here we are! Yeah! 어머, bye bye.
루아이! 우리가 까먹은 게 있었지. 간 줄 알았지. 루아이를 까먹었다, 루아이를. 꿈인 것만 같았던 하나가 된 순간 여전히 난 믿기지가 않죠. 아픔마저 참으면 내 편이 되어준 그대 이제 울지 말아요. 나 사실은 많이 두려웠어. 여전히 두려운 날들이겠지만 다 잊고 서로 손을 잡아 전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할래요. 너의 빛이 되어줄게. 나 서로에게 별이 되어주는 밤 채워가 우리 얘기들 좋은 날이 오기를. 고마워요 날 품에 안아줘서 모두 위로 오는 그날 우리 옆에 별이 되어준 그대 고마워요 내 맘을 알아줘서 나를 빛내준 너를 oh, oh. 잊지 않고 기억할게요. 싫은 말이 안 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믿기지 않아 일부러 좋은 것만 보내 괜시리 다시 첫 걸음을 내딛네. 나 혼자인 게 싫었었나 봐. 이유 없는 고마움은 없고 함께 해준다는 걸로 이젠 그 이유가 됐어. 같이 이겨내는 걸로 약속해. 눈물을 꼭 참고 먹은 먹고 시작해볼게. Stay forever 이제 너의 빛이 되어줄게. 나 서로에게 별이 되어주는 밤 채워가 오나요? 아니요, 아니요. 안 울었어요. 울 뻔하긴 했는데 루아이에게 선물을 드디어 했네요. 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 루아이가 앞에 있어서도 너무 감격이었고 그 노래 부르다가 멤버들을 봤는데 그냥 고생한 멤버들도 생각이 나가지고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루아이한테 다시 한번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야? 근데 이거는 운 거 아니잖아. 눈물 안 흘렸으니까. 아니야, 전광판으로 형 눈물 고인 게 보여. 어머 이렇게? 또 얘기할 루아이한테 얘기해. 다들 지금 참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저는 이렇게 루아이 분들 눈 한 번 마주치면서 부르니까 오히려 마주쳤을 때 웃어 주셔가지고
부르면서 더 웃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한 곡이고 여러분들만의 곡을 저희가 또 저희 목소리를 부르니까 저는 행복했습니다. 루아이라는 이름을 16번째 별로 표현해서 저희가 이렇게 부르는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신 루아이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루아이의 이름 뜻 그대로 이제 저희를 앞에서 비춰주시잖아요. 오늘이 정말 비춰주셔서 저희가 빛나는 순간이었고 네, 잊지 않고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멤버들도 그렇고 우리 루아이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기대와 기다림을 가지고 오늘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저희도 정말 죽어라 열심히 준비를 했고 기대를 많이 해주신 우리 루아이를 보면서 오로지 네, 그것만 보면서 준비를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밌게 저희도 너무 재밌게 즐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오늘 함께 해주신 루아이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희가 또 온라인으로도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오시지 못한 루아이도 한국에 계신 루아이는 해외 콘서트에서 뵀으면 좋겠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 콘서트에서 이제 나중에는 뵐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저는 진짜 오늘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진짜 노래 제목처럼 루아이가 저희의 별이기 때문에 항상 밝게 빛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서 있잖아요. 네. 루아이가 이렇게 많고 오래 걸릴 줄 알았어요. 이 지구 때문에. 근데 뭔가 지금 사실 지금 이 광경이 약간 믿기지가 않는 것도 있는데 또 너무너무 고맙고 사실 멤버들한테 너무 고생했다고 말을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콘서트를 준비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지 않았는데 다들 진짜 예민할 텐데 그리고 되게 힘들 텐데 이렇게 으쌰으쌰 하면서 이렇게 루아이 앞에 이쁜 무대, 좋은 무대, 멋있는 무대 보여줄 수 있게 해줘서 멤버들한테 너무 고맙고 이걸 지켜봐준 루아이 정말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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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헤어지기 전에 네. 우리 가족 사진 한번 찍을까요? 좋죠. 완전 좋죠. 준비됐어요? 이렇게 하고 찍으면 되는 거잖아요. 와, 이거 저희가 또 꾸민. 와, 이거 내 거 있잖아. 이거. 아, 우리 이거 누가 들었어? 이거 내 거. 장대현. 이거 내 거다. 똑같이 만든 거 누구야? 아, 뒤에 돌아주세요, 여러분. 같이 찍기 위해서. 오케이. 여러분 빨리 오세요. 우리가 절로 가서 찍어야 다 나올까요? 그래? 좋은 것 같아요. 아니네. 아니 형 근데 다 아니구나. 그래 여기서 찍자. 우리가 안 나와도 된다고. 우리가 안 나와도 된다고. 알았다고. 자 여러분 빨리. 무슨 색으로 맞추지? 아니, 중앙제어 돼 있어요. 중앙제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무슨 색으로 할까요? 이게 눌러도 안 바뀌어. 근데 이 색이 제일 우리 공식색이야. 공식색. 이거 누르면 안 되잖아. 보라색으로 해주세요. 눌러버렸어. 방금 눌려버렸는데. 보라색으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오이고 맞춰져 있는 거예요, 형. 이거. 아, 대현이 형. 자, 뒤로 돌아. 이거 나. 어땠다. 뒤로 돌아. 빨리 돌아. 자, 하나. 우리 그러면 저희가 만든 루아이 포즈 하나씩 할까요? 좋아요. 좋아요. 하실 수 있는 분들 따라해 주세요. 자. 어려우시면 오케이. 다 드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잠시만요. 잠시만. 네. 자 하나 둘 셋
네 번 더 찍을게요. 하나, 둘, 둘 셋. 둘, 다음.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마지막. 하나, 둘, 셋. 와! 감사합니다. 와.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집에 가야죠. 진짜 헤어질 시간입니다. 네. 이제 진짜 이렇게 하고 했으니까. 아... 이제 그러면 진짜 집에 가볼까요? 여러분. 아, 여러분, 저희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이제 집에 가보도록 할까요? 집에 갑시다! 가는 게 좋을걸? 여러분 오늘 조심히 들어가세요. 집 가자! 인사드릴까요? 네. 가자! 고민하세요! 아직 안 끝났다! 나 혼자 멈춰진 시간 속에 외쳐낸 널 잊고 있다고 쓰고 애써봐도 너무 멀리 달아났고 틱틱딱딱 시계를 춤에 뜨게 갇혔나 하나 둘 셋 내 꿈꾸던 소원들도 잊혀져가 Now I'm 난 보고 굴어가요 불안했던 미래들도 내 앞에 선명하게 나타날 거야 Just dream me 달려가자 아웃도한 미래를 달리는 넌 한 마리 하이라 더 이상 과거에 발목 잡히지 않아 내 꿈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야 Beautiful beautiful day Show me the show me the way Come back home 나와 같이 come back home 이제 나게 손을 잡고 함께 걸어 바이바이 안녕 자 여러분 진짜 집에 갈 텐데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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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안녕 너무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루아이 안녕 여러분, 우리 손잡고 그거 할래요 오늘은 맛있는 거 먹자 팔짝 끼자 손잡고 여러분 다 같이 하는 거 뭔지 알죠? 팔짝 끼자 마지막 슬로건 부셨네
자 하나 둘셋 셋. 감사합니다. 루아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굿바이. 조심히 가요. 아 행복하고 재밌는 내가 더 사랑해. 조심히 가. 사랑해요. 한편의 꽃 한 송이가 되어 짙은 향기 머문 채로 사랑 가득 담아 내게 선물할게요. 가장 따스했던 우리 지난 날 모든 순간들을 기억해요. 그대가